돌아가 봐. 마음에 드니? 이제 네 방이니까 언제든 써. 비밀번호는 네 전화번호로 해놨다. 이리 와봐. 이건 카드.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써.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? 네 나이면 이제 가족한테서 독립할 나이야. 외국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가족이 마련한 둥지를 떠나잖아. 할머니, 니네 언니 다 별로 너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지 않은데 독립해서 홀로 서는 법을 배워봐. 유학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. 네 나이 되도록 아빠란 명세에 집착하는 거 보면 유아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야. 너만의 공간을 가지면 아마 나아질 거다. 누가 집착을 하죠? 저 본부장님께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.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몰랐던 때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요. 이제 와서 아빠 노릇 그 비슷한 거라도 절대 사양하겠습니다. 그러게 내가 경고하지 않았어? 각자 위치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들쑤시고 다니면서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들어? 제가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? 전 아직 인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조차 지지 않은 채 도망친 본부장님께 아직 아무런 말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여길 마련해 준 거 아니냐? 너도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야. 세상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. 끝까지 미안하단 말씀은 안 하시네요. 하긴 진심 어린 말보다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니까요. 당연하지. 내가 네 나이 때 이런 정돈된 공간이 있었다면 나 그 같은 실수 안 했다.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? 그래도 궁지에 몰리긴 하셨나 보네요. 이런 걸로 절 회유하고 싶으신가 본데 두려우신가 봐요? 제가 여기저기 소문이라도 낼까 봐? 천만에. 젊은 한때 나도 모르게 한 실수? 엎질러진 물이야. 알려지면 주변이 흔들리고 충격이야 오겠지만 동정론도 없진 않을 거다. 내 와이프가 제일 걱정이긴 한데 날 제일 먼저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. 그러니까 네가 날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야. 협박? 그거 좋은 얘기네요. 그건 생각 못했는데. 제 존재만으로도 본부장님께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군요. 천만에. 네가 무슨 짓을 하던 난 하나도 겁나지 않아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괜한 돈을 들이셨네요. 저 이런 방 필요 없습니다. 카드도 마찬가지고요.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. 다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. 싫어요. 싫습니다. 본부장님과 사적으로 엮이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고요. 글러먹은 기집애가 뻣뻣하긴 해. 타협도 모르는 저런 태도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다고. 아유, 아유. 하여튼 잘못 가르쳤어.